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건 전자 아코디언이에요. 그러니까 안에 리드가 없어요. 완전히 전자라 된 거고요. 그래서 오늘 갖고 나온 목적은 뭐냐면 좀 한번 들려드리려고 그러는데요. 이 악기는 뭐 전자 올겐처럼 무슨 클라리넷 소리, 트럼베트, 색소폰 뭐 그런 소리들 많이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간단히 먼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. 클라리넷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. 비슷하죠? 그 다음 이제는 훌륭해. 색소폰. 테너. 이제 뭐 바이올린, 또 바이올린도 있어요? 바이올린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듣던 하모니카 소리, 어릴 적이라 하모니카 많이 들어봤죠. 여러 소리를 많이 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악기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요. 그리고 제가 왜 오늘 특별히 저 고향의 봄을 편곡을 해서 한번 들려 드리려고 합니다. 왜냐하면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자꾸 힘든 곡을 하려고 애쓰고 하는 걸 잊지 말고 동요래를 우리가 잘 만들어서 잘 연주를 하면 우리가 감수를 받고 남들한테 또 감동을 줄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맨날 그 힘든 것만 하시려고 하지 말고 동요래도 잘 하셔서 내 혼자 감동되고 남을 감동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것이고, 그 다음 하나는 이 악기가 또 특징이 뭐냐면 뒤에 USB로 그 우리가 반주기를 많이 가지고 다니는 분들 계시죠. 반주기 음악 같은 걸 USB에 넣어서 여기다 넣으면 또 같이 합주를 해도 왼손이 잘 안 될 때는 그걸 해도 아주 좋거든요. 그래서 첫째 고양이 봄을 원 아코디언처럼 연주를 해드리고 두 번째 곡은 그 반주기를 따서 넣은 음악을 같이 연주해 드리는 걸로 시작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초보님 잠깐만요. 저기 앞에 인터뮤션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인터뮤션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혹시 화장실에 다녀오실 분은 잠시 조용히 좀 다녀오시면 되겠습니다. 연주 바로 이어집니다.